안녕하십니까. 체육진흥팀 이재민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하체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런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지 운동의 효과는 코어, 허리하고 복부 부분, 그리고 엉덩이, 허벅지 뒤쪽, 앞쪽, 종아리까지 근육량을 증대시키고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런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자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면을 바라보고 허리를 곧게 핀 다음 한 발짝 큰 걸음으로 나갑니다. 자, 한쪽 손은 의자를 잡고 뒤꿈치 늘 들어줍니다. 자, 여기서 앞꿈치에 체중을 70%, 뒷발에 30%를 두고 자연스럽게 뒷무릎이 땅에 대인다고 생각하고 앉아줍니다. 하나, 둘, 다시 하나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 이상으로 안 나가시면 좋습니다. 다시 하나, 둘, 하나. 바로. 자, 의자를 이용한 런지 운동을 실시한 후 조금 익숙해지면 맨몸 런지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면을 바라보고 팔을 어깨에 올립니다. 자, 큰 걸음으로 한 발짝 나갑니다. 자, 여기에서 뒤꿈치는 들어주고 앞축에 힘을 줍니다. 자, 그래서 수직으로 앉았다, 수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앉아줍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바로. 시작해. 쭉, 좋아. 하나. 올라올 때 엉덩이 힘딱 주고 하나 둘. 여러분, 런지 운동 잘 배워보셨나요? 런지 운동 개수는 보통 10개에서 15개, 체력에 따라서 1개부터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. 자,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시어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